인터픽셀에서 출시한 IPU 3431 모니터고요. 34인치 울트라 와이드입니다. 자체 HDR은 물론 어댑티브 G싱크와 AMD 프리싱크를 지원하면서 PVP, PIP까지 지원하는 굉장한 괴물급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FPS 게임뿐 아니라 영화, 뭐 작업, 뭐 다중작업이죠. 다중작업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하는 녀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엘리베이션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틸트도 지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높이를 좀 높여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100R 허브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이제 OSD 버튼이 하단에 존재하는데 조이스틱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옮길 때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우측으로 옮기면 취소,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하단으로 내리는 게이지, 위로 올리면 높임. 편하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한번 누를 땐 전원 온, 오프. 요것만 장착한 걸 띈 다음에 대사월 해서 다른 모니터 거치 대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엔 USB가 존재하죠. USB 포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PC랑 연결되는 케이블이 바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걸 PC를 연결한 상태,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원하는 USB 제품을 꽂아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캠 꽂아서 여기다 설치해서 사용하면 좀 편리하죠. 시각 이와 같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와 연결돼서 바로 앞에서 사용하면 좀 편하게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측면을 보시면 전원 포트가 있고, 전원 포트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 꽂기가 불편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원을 꽂아보시면 이렇게 꽂을 때는 이렇게 해서 꽂고 나서 이렇게 해주셔도 닫지 않아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DMI 지금 두 개가 있고, DP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포트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폰 같은 것도 연결해서 음원을 청음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가 PIP와 PVP를 지원합니다. PVP 화면 분할돼서 양쪽으로 각각 출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식 PVP가 지원되기 때문에 오디오 분들도 편하죠. DP에다가 컴퓨터라고 HDMI 포트에 셋업을 연결하게 되면 정확히 반으로 해서 한쪽은 셋업 화면, 한쪽은 PC 화면, 이렇게 해서 울트라 와이드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또는 PIP 모드도 지원하는데, 요만하게 원하는 이제 규격만큼 띄워놔서 그 화면에 셋업으로 들어간 화면을 또 띄울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이 많아요. 근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도난 방지 포트까지 보이죠. 켄싱턴 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이제 144Hz에 그리고 34형 울트라 와이드 2K 화면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화질이죠. 해상도로 따지면 굉장히 고화질 모니터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스펙을 봤을 때는 굉장히 괴물이죠. 2K 화면에 그리고 144Hz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에 USB 포트가 잔뜩 있고, 또 크로스웨어 조준성까지 지원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규격을 갖고 있고, 또 3.5파의 단자까지 있으면서 스피커까지도 2W급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양측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HDMI 두 개와 DP 포트까지 있는데, 이 포트는 PIP와 PVP까지 지원하면서,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하면서 제공되는 케이블이 무려 20핀 덤이라는 거. 와, 이게 한반도로 이제 거의 뭐 프리미엄급 모니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프리미엄 고스펙입니다. 굉장히 고스펙. 나 see you.